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1에서 4기생들의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의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란 2005년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함께 전문직의 양성 경로를 다양화하고 전문화 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약칭 의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의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위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주로 경희대 의전원의 13명, 호천중문의대 즉 현재의 차의과대학 의전원의 12명, 경북대 의전원의 11명, 부산대 의전원의 10명, 건국대 의전원의 8명 등이 진학하였으며 이를 모두 합쳤을 때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의학전문대학원 1에서 4기까지의 신입생은 모두 7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12위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1에서 4기까지의 신입생들을 10번째로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 의전원 신입생들은 전북대 의전원의 15명, 경북대 의전원의 13명, 부산대 의전원의 10명, 건국대 의전원의 9명 등 총 76명이 분포되었습니다. 4년간 76명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의전원 1, 4기 신입생을 9번째로 많이 배출한 대학은 한양대학교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출신자들은 전북대 의전원의 16명, 부산대 의전원의 14명, 경상대 의전원의 13명, 경북대 의전원의 9명 등 총 77명의 한양대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1에서 4기까지의 신입생들을 8번째로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강대학교였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자교의 의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의전원의 17명, 전북대 의전원의 16명, 부산대 의전원의 14명, 경북대 의전원 12명 등 의전원 1에서 4기까지 신입생들 85명을 배출하면서 8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어서 7위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대부분 자교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96명 가운데 67명이 자교 의전원에 진학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16명이 진학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희대에 4명, 가천, 전북, 이화여대 등의 2명이 진학하면서 총 96명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6위는 역시 의학전문대학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희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다른 것이 자교 의전원에는 103명 가운데 28명만 입학했으며 부산대 의전원 16명, 전북대 의전원 11명, 강원대와 경북대 의전원에 각각 10명이 입학하는 등 고른 성과를 냈습니다. 경희대 출신 1에서 4기까지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총 103명이었습니다. 이어서 5위는 비수도권 최고의 성적을 낸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경북대학교 학부 출신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자교 의전원에 진학한 사례로 108명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가운데 무려 82명이 경북대 자교 의전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경상대 의전원의 8명, 전북대 의전원의 6명 등이 진학하였으며 경희, 충북, 부산대 의전원에는 각각 3명이 진학하였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역시 자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46명이 진학하였으며 경희대 의전원에 24명, 전북대 의전원에 23명, 건국대와 경상대 의전원에 각각 15명 등이 진학하면서
1에서 4기까지 의전원 신입생 17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위는 역시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스카이 대학들의 각축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부산대에 41명, 경희대에 23명, 건국대에 22명, 전북대와 경북대에 각각 20명 등 1에서 4기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194명이 고려대학교에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대학은 예상을 깨고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1에서 4기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경희대 의전원에 46명, 포천중문의대 즉 현재의 차읍과대학 의전원에 37명, 그 외에도 경북대 25명, 건국대 23명, 이화여대 21명 등 218명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었습니다. 수도권 의대에 많이 분포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서울대를 제치고 1에서 4기까지의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연세대 학부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경북대 의전원에 46명, 경희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40명, 이화여대 의전원 28명, 가천의대 의전원에 27명 등 총 273명의 연세대학교 졸업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당시에는 경원대와 가천의과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천대가 아니라 가천의대라는 교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1, 4기생들의 출신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